네, 안녕하세요. 오늘 양도 소득세를 좀 해보자고요. 양도 소득세. 자, 306페이지네요.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네. 양도 소득세. 306페이지. 자, 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만 잘하면 돼요. 예, 나머지는 이제 그냥 기본 실력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자, 306조. 자, 양도는 뭐다? 양도.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네요. 그래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내는 세금. 그래서 양도세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만든 세금이에요. 그럼 이 양도는 뭐다? 사업성이 없는 거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것만 모아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세는 뭐다? 불유과세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양도세만 따로 징수하는 거를 세법용어로 불유과세 한다. 사업성이 없는 거.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는 어쩌다 한번 일시적으로 팔았다. 어쩌다 한번 보다 우발적으로 양도하는 거죠. 10년 만에 땅 팔았다. 불로소득이죠? 양도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쭉 읽어보고.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306조.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계속적 팔면은 종합소득세를 내고 사업이니까.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어쩌다 한번 일시적 요런 것만 모아서 분류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 2번 나와 있죠? 두꺼운 글씨만 봐요. 자, 양도는 대가를 받아야 되죠?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유상. 그리고 3번에 별 하나 딱 붙이고 포인트가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비반복적. 그리고 4번. 자, 4번도 별딱 붙이고 이게 작년에 답이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다른 소득이네요. 합산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분류과세. 그다음 5번. 양도세는 뭘 양도해야 돼? 항상 양도세는 열거된 거. 법에서 열거된 열거주의입니다. 열거된 거를 양도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되네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정리 들어가죠. 이제 무엇을 팔았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이냐? 과세 대상.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몇 개예요? 취득세는 몇 개? 13개. 재산세는 5개. 토건주선항. 그래서 양도세도 5개네요. 자, 307쪽. 오른쪽 열거주의. 열거된 거를 팔아야 돼. 박스 딱 5개 나왔네요. 박스가 5개다.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부동산상 권리. 순서는 관계없어요. 세 번째는 기타 자산. 그리고 네 번째는 주식.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식에 파생된 파생상품 등딱 5개예요. 5개 맞죠? 자, 밑에는 설명이 나오네. 부동산.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절대 건축물 하면 안 돼요. 팔아먹을 때는 건물이라 그래야 돼요. 취득과 보유에서는 건축물. 팔아먹을 때는 건물 팔았잖아요, 이거. 20년 만에 건물 팔았다.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팔아먹을 때는 건물이다. 그럼 건물 팔 때는 뭐를 포함합니까? 시설물. 엘리베이터 포함해서 팔잖아요. 엘리베이터 이런 거.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 단독 같은 거는 구축물도 포함하고. 그래서 세법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항상 실질주의다. 실질주의. 실질로 따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실질주의가 뭐다? 등기등록
안 따진다.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적법 불법 안 따진다. 실질이 토지 건물이면 되는 거예요. 고로 무허가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택청약 예금 통장을 불법으로 팔았죠? 다 양도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벌었으면 되는 거다. 자, 넘어가죠.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308조.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이용권리,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항상 두 가지를 합친다. 그럼 이용권리는 몇 가지가 있나요? 세 가지. 지상권, 전세권, 물권이네요. 실질로 따집니다. 근데 딱 등기 하나 따지는 게 임차권 있죠?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반드시 등기를 따져야 돼요. 등기함으로써 물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실질로 따지면 되고 등기등록 안 따진다고요. 그럼 지역권은 양도세 아니다.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용익물권은 양도세 대상이다. OX. X. 그래서 여기에서 용익물권 중에 지역권은 빠집니다. 지역권은 왜 대상이 아니다?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민법은 꽉 잡았잖아요. 6개월 동안. 민법은 보통 7, 80점 다 나오죠 지금? 아, 민법만 했잖아. 민법. 계속 민법만 했어요. 점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민법은 한 번에 붙는 사람은. 그래서 민법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요. 한 번에 붙는 사람은. 뭐 지금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자, 요렇게 임차권은 등기된 거. 요거 하나만 딱 따져요. 자, 그 다음 취득권리. 자, 밑에 부연설명 나와 있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양괄호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왔네. 오른쪽 309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부동산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도래하기 전에 뭐 했다는 거야? 전매했다는 겁니다. 부동산이 되기 전에 팔았다 이거지. 그래서 수많은 투기꾼들이 전매를 통해서 돈을 엄청 벌었네요.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1번. 건물이 완성될 때는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이라고도 얘기하네요. 청약 제도를 통해서 당첨됐잖아요. 취득 권리죠. 자,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취득한 게 뭐다? 조합원 입주권. 이 두 녀석의 공통사항은 뭐예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아파트 되기 전에 전매했다. 그래서 사회에서 분양권 전매 엄청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뭐다? 취득권리예요. 그래서 취득하기 전에 전매하면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세 과세하네요. 근데 세법은 뭐를 알아야 돼? 주택수. 그래서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집이었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포함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주택자는 세법상 불리익을 주잖아요. 다주택자 두 개 이상은 정부에서 투기꾼이라 그래요. 그럼 집 하나 갖고 있고 분양권 하나 갖고 있으면 집이 몇 개야? 하나? 하나? 집 하나 갖고 있고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갖고 있으면 집이 두 개. 투기꾼이 되는 거예요. 졸지에 이마에 투기꾼 딱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한다고요. 세법에서 용어를 쓰는 거예요. 세법 용어예요 이거. 근데 대출받을 때 분양권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세법이 아니라고요. 주택수 따질 때. 309쪽. 자, 그 다음 2번 3번은 다 묶어 있죠. 채권이잖아요. 2번 채권은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상환.
그래서 만기가 되면 토지로 상환받고, 만기가 되면 주택으로 상환받죠? 상환받기 전에 전매한 거라고요. 그 다음 3번은 뭐다? 밑줄 딱 긋고 계약금만 지급. 계약금만 지급. 뭐가 남아있다? 중도금, 잔금. 전에 전매한 거예요. 역시 취득권리다. 자, 그 다음 주택청약 예금 증서도 이것도 취득권리죠. 당첨되면은 주택청약 예금 증서를 팔아먹었다. 세법은 불법, 적법 안 따져요. 남으면 과세한다.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 나중에 땅이 되는 거죠? 땅 되기 전에 팔았다. 자, 다 전매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왜 기타 자산이라고 나왔어요? 왜 기타 자산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뭐다? 부동산을 양도한 걸로 간주합니다. 기타 자산. 그래야 세금을 걷잖아요. 토지 건물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타 자산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출제되는 거는 딱두 가지네요. 그래서 1번, 되게 길어요, 1번. 1번이 뭐다? 사업용 고정자산.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 고정자산과 함께, 함께, 함께가 꼭 붙어야 돼요.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 그래서 주어가 영업권이에요, 이거. 사후에서 영업권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권리금. 권리금. 왜 생겼다? 고정자산 팔면서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함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사업용 고정자산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사업용 자산. 그래서 학원 건물을 얘기하죠? 학원 건물을 30년 만에 팔았다. 어쩌다 한번 파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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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정자산을 팔면서 권리금을 챙긴 거예요. 그래서 사업용 자산이 100억이야. 권리금이 200억이다. 토탈 20억이다. 토탈 얼마 받았어요? 120억. 그럼 100억은 토지 건물로 계산하고, 그 다음 20억은 부동산 팔면서 생겼죠? 관련이 있다. 세금을 거둬야 되겠다. 무슨 자산? 기타 자산. 함께, 함께. 그래서 권리금만 따로 받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이렇게. 그래서 밑에 까만 거 보면은 단독, 뭐 분리 이런 용어가 나오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영업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함께, 함께, 함께 단 권리금만 별도로 받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가 꼭 붙어야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310페이지. 꼭대기.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네.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이죠? 이거는 뭐가 붙으면 배타적 또는 유리한 조건. 배타적이란 단어가 나오죠. 유리한 조건. 뭔 뜻이에요? 부동산을 타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보다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자산.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거기 박스에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거. 그럼 골프 회원권을 팔으면 기타 자산이에요. 그럼 골프 회원권은 타인보다 골프장이란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골프장,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자, 그리고 거기에 2번도 조심해야 돼요. 법인의 주식 소유, 밑줄 긋고 주식 소유야. 근데 주식인데 시설물을 역시 배타적,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된 경우 그 주식을 포함합니다. 이거를 주식 형태의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부동산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라면 역시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기타 자산. 자, 여기까지가 우리는 몇호 자산이라 그래요. 몇호 자산.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므로 1호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1호. 자, 그다음 나머지는 제목만 알아두면 돼요. 주식, 지분이라고도 얘기하죠. 좀 상식만 알아두면 돼요. 4번. 주식,
지분. 그래서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양도세 대상이에요. 몇 페이지? 311. 그럼 뭐 상식이 뭐다? 상식이 시장 안에서 팔았을 때는 대주주만 과세예요.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식. 주식은 양도세 대상이다. 대주주는 이익이 크니까 대상이고, 우리 같은 소액주주는 어차피 돈을 날려버리죠? 거의 날려. 주식 투자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부지기 많아요. 그죠? 그래서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한다. 어차피 잃으니까. 주식도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면요. 절대 말안 들어. 돈만 생기면 딱 들어갑니다. 돈만 생기면 계속 돈이 옆으로 새. 중독되면 남편 말도 안 들어요. 부인 말도 안 들어. 무서운 거예요, 중독은. 그래서 주식은 조심해야 돼요. 그냥 자기 돈 갖고 여유 있게 하면 몰라도 뭐 대출 받고 한다거나. 저도 옛날 주식 투자 작년인가 3천만 원 했었잖아요. 3천만 원. 그리고 300만 원 손해 보고 딱 끊었어요. 마음이 편해. 써보지도 못하고. 그거 뭔 짓거리냐고, 그거. 처음에 아들과 엄마가 1,000만 원씩 투자해서 했어. 막 60만 원도 하루에 올라요.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 막 50만 원도 올리고. 어느 날또150뚝 떨어져. 근데 3명이 못 살겠더라고. 그리고 이 주식을 투자하니까 집중을 못 해요. 스마트폰을 계속 봐야 돼. 이 뇌세포의 전파가 계속 들어오면서 있잖아요. 10년 빨리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우면 20년 빨리 죽고.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식은 또 위험하지만 주식에 뭐다? 파생된 거.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죠? 이거는 진짜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자, 넘어가죠. 그럼 넘어가면 파생 상품 등은 일단은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 제목만 알아두라고요. 이거 파생 상품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비트코인. 우리 옆집 대학생이 대출받아서 1,5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200만 원 남았어요. 자살 직전에 가 있어요. 참, 그거. 그러나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저 먹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왜 주식 투자하고 파생상품에 투자하나요? 욕심 때문에. 한방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 한방 없다. 저도 옛날에 한방 바라보다가 쪽박 샀잖아. 10년 전에 한방. 탁전 재산이 날라가. 내일이면 있잖아요. 30억이 생기는 거야. 하룻밤만 탁 차고 나면. 네? 한방. 99%의 확률이야. 근데 1%가 안 되더라고요. 다 날라가잖아. 내 돈이 다 날라가지. 주식은 아니에요. 나는 부동산에 투자했기인데 돌려막기에 투자한 거야. 속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있잖아요. 이 돈에 눈이 멀면은 아무 말도 안 들어. 그 사람 말만 들어. 그 심리가 그래요. 자, 양도세 대상은 그래서 뭐다? 부부, 죽이고, 파생상품이에요. 파생상품이라고. 그래서 1호 자산. 그 다음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죠? 몇호 자산? 2호. 그 다음 파생상품은 역시 따로 계산합니다. 3호. 왜 이렇게 구분할까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자,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났다. 동일 연도에 여러 번 팔다 보면 손해 날 때도 있고 이익 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결손금. 손해 난 거죠? 결국 손해 난 금액 이거. 학개론에서 배우잖아요. 배워요, 안 보여요? 안 배워. 자, 됐어, 잠깐. 결손금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똑같은 거. 그럼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 나고 손해 나. 그럼 어떻게 하냐? 통산 더하기 빼기 통산 합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그럼 더하기 빼기 할 때는 1호는 1호끼리, 2호는 2호끼리.
그리고 3호는 3호끼리 따로따로 더하기 빼기를 합니다. 세번 출제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주식은 1호 자산과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득 권리는 토지와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같은 자산끼리는 막 뭉퉁거려서 더하기 빼기 하는 게 아니에요. 1호는 1호끼리 더하기 빼기, 주식은 주식끼리 더하기 빼기. 그래서 1호는 항상 출제는 1호까지,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이에요.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거.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오른쪽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풀어봤죠, 그죠? 자, 313쪽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안 풀더라도 다 이거 풀어봤어야 돼요. 박스 중간중간 문제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313. 제가 안 풀면은 죽어도 안 풀어. 한번 풀어봐요. 배운 한도 내에서 답을 내는 거예요. 꼭대기. 자, 1번 임차권은 등기되고 지상권 전세권은 실질로 따지고 이다. 그 다음 대주주잖아. 대주주는 뭐다? 양도세 내야죠, 그죠? 이다. 그 다음 아파트 분양권 역시 이다. 근데 사업과 구분하여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 틀렸죠? 항상 영업권은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사업용 자산과 함께가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과세 대상이 뭘로 구분됐어요? 이익이 큰 걸로만. 자동차 없잖아요. 선박 없죠. 팔면은 손해 나니까 다 이익이 큰 걸로. 대주주는 이익이 커. 파생상품도 이익이 큰 걸로만 구성돼 있어요. 쪽박 찰 수도 있겠지만 이익이 큰 걸로만 돼 있잖아요. 팔았을 때 대부분.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결정되면 이제 팔아야죠. 양도 팔아야 돼요. 그럼 양도의 정의가 뭐냐? 1번 나왔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실질로 따져요. 실질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유상 이전. 유상은 형식상이 아니라 사실상 이전입니다. 그럼 그 자산이 뭐예요? 그 자산. 이거 5개. 그 자산은 5개. 자동차 하면 틀려요. 5개를 얘기한다. 사실상 이전시키고 대가를 받아야 된다. 유상. 그리고 1번 등기등록 여부 안 따진다. 그리고 2번은 유상인데 반드시 무슨 이전? 사실상 유상 이전. 무상에 헷갈리면 안 돼요. 무상은 증여예요. 유상. 무상하면 안 된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314쪽.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양도로 보는 경우로 들어간다고요. 양도로 보는 경우,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양도로 보는 경우,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다. 그 다음, 똑같은 지문이 뭐다? 유상 이전으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과세대상이다. 유상 이전으로 본다. 똑같은 지문.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매도. 자, 매도하면 왜 양도다? 금전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양도세는 개인인데 누가 내는 세금이다? 매도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매도. 그리고 거기에 두꺼운 글씨, 공경매, 이런 것도 매매의 일부분이에요. 공경매로 이전시키더라도 경락대금이란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받고 비잔치 하는 거죠? 할부연부도 다 대가를 받는 거다. 그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환. 교환은 왜 양도다? 물건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그래서 교환은 특징이 뭐다? 특징이 쌍방에게,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모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겠네요? 그럼 그림 한번 봐요. 교환가액이 12억이야. 그럼 서로 양도가액은 12억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갑돌이는 과거의 취득가액이 얼마다? 5억. 얼마 남았어? 7억. 7억 갖고 계산. 그 다음 을돌이는 8억이니까 얼마 남았어? 4억 갖고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 그럼 12억짜리 이전 받죠?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쌍방에게 양도와 취득이 동시에 발생돼요. 그럼 취득세에서는 유상이라 그래요? 무상이라 그래요? 취득세 교환. 교환은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대가를 주는 거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로 본다. 취득세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지금 유상하냐? 그죠? 무상이라 그러면 안 돼요. 교환은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로 본다. 취득세에서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교환,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관계를 잘 보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다? 현물출자. 현물출자예요.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습니까? 주식이란 대가.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양도로 본다. 그래서 그림 보면 딱 나왔잖아요. 출자했죠? 현물 출자한 거야. 토지 건물을.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주식이란 대가를 받으므로 개인, 출자자는 양도세 계산. 법인은 법인 명의로 취득세 계산. 근데 딱 하나 과세 안 하는 게 있어요. 3번. 개인 사업자의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는 거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2인 이상 공동사업체에 출자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잖아요. 자, 그다음 밑에 4번. 자, 수용은 왜 양도다? 정당한 보상을 받으므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양도로 보고. 자, 그다음 밑에 대물변제. 대물변제가 뭐예요? 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죠? 대물변제는 무조건 양도로 본다.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갚는 거야. 물건으로 갚으면 대물변제는 양도다. 자, 그럼 넘어가면 그림 나왔네요. 넘어가면 그림 나왔다. 자, 10억을 빌려오면서 빌려오면서 그거 빚을 갚아야죠? 빚을 못 갚아. 그래서 채권자 승낙으로서 물건으로 갚는 거야. 그럼 물건으로 갚아. 그럼 10억을 갚았다면 채무자는 양도가액이 10억이고, 채무자는 그리고 취득가액은 7억, 3억 남았네요.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물변제는 법은 뭘로 볼까요?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요. 팔아서 갚으나 직접 갚으나 똑같다. 결국 대물변제는 뭐다? 10억 받고 팔았다. 10억 받았잖아요. 10억 받고 팔았다. 그래서 대물변제에서 출제되는 거는 뭐다? 위자료. 이혼하죠? 위자료. 그래서 위자료는 대물변제. 양도로 보는 거예요. 위자료. 위자료는 금전으로 줘야 돼. 그죠? 물건으로 주면 대물변제. 부동산을 팔고 빚 갚은 걸로 봐요. 그래서 등기원인이 위자료가 되면 사람을 여러 번 죽이는 거죠? 재산을 뺏기고 쪽팔림을 당하고 그 다음 돈한 푼도 못 받았지만 떠나잖아요? 떠나면 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안내문이 날라와 양도세 내라고 마지막으로 세금으로 죽이는 거예요. 대물변제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혼, 위자료. 그 위자료와 뭐를 헷갈리지 말자. 재산분할. 재산분할이에요. 재산분할. 그래서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이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라 위자료가 양도예요. 위자료가 양도다. 우리가 흔한 말로 승질나면 이혼해버리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이혼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혼나는 사람은 아무 말 없다가 이혼해버린다고요. 막 떠들고 돌아다니잖아. 그런 사람 이혼 못해요.
뭐랑 똑같아? 나 죽어야지, 죽어야지, 안 죽어. 이제 이혼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순간에 탁 이혼해요. 딱 서류 딱 서다가 딱 내미는 거야. 그럼 배우자가 깜짝 놀라지? 깜짝 놀라잖아. 잘 됐다는 사람이 있고, 또 말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서류 만들고 대기 상태에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그건 다 뻥이야. 진짜 이혼해야 되겠다. 딱 서류를 딱 만들고 항상 농 계속이 땅땅 이런 게 아는 사람은 다 뻥이라니까. 진짜 우리 친구가 그런 놈이 있어. 이혼해야지. 내가 물어봤어. 작년에 연말에 만났어. 너 서류 만들어 안 만들어 놨대. 뻥이잖아. 지금 4년 돼도 이혼 안 해. 말로만 그러는 거야. 말로만. 자, 이혼 나왔어요. 웬만하면 같이 살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요. 자, 이혼해서 잘될것 같지? 천만의 말, 같이 살아봐. 똑같이 돼, 똑같이. 자, 그 다음 6번. 그러나 불가피하게 헤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남편이 막 팬다거든가, 또는 여자가 잘 때마다 다리를 비튼다던가, 그냥 못 살지. 출근을 못 하니까. 그런 거 외에는 밥만 먹여주면 그냥 행복하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요즘 자, 그 다음 6번. 자, 6번.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부담부 증여. 여러분들이 꽉 잡았잖아요. 부담부 증여. 뭔 뜻이다?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게 부담부 증여예요. 뭔 뜻이에요? 뭔 뜻? 대출을 끼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게 부담부 증여죠? 예, 그림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이해만 하면 돼. 칠판 보자고요. 자, 이렇게 상가 50억짜리를 갑돌이가 증여를 합니다. 증여, 을돌이에게, 을돌이. 그럼 이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을 받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수종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가 50% 나와요. 절반 뺏어간다고요. 그래서 갑과 을이에요. 그래서 갑은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담보제공해서 대출 20억 받아. 대출 20억. 그럼 뭔 뜻이에요? 50억짜리 줄 테니까 20억을 갚는 조건으로.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그럼 이제 갑과 을은 손잡고 은행 가야죠? 손잡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은행 가서 대출을 누구 명의로 이전을 받아? 을 명의로. 손잡고 가는 게 중요하는 거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대출은 채무잖아.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이전시킵니다. 그래서 채무를 인수하죠? 을이 인수한 거예요. 이게 부담부 증여예요. 그럼 대출 명의가 갑에서 을로 바뀌죠? 그러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을은 50억 받잖아요. 50억 받고 20억을 갚아줘야죠? 그럼 30억은 공짜니까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증여세. 그 다음 이에는 20억은 뭘로 들어간다? 양도세. 양도로 본다고요. 여기서 양도로 보는 거는 항상 뭐만? 채무만. 자, 법은 어떻게 봐? 50억짜리를 20억 받고 판 걸로 봐요. 50억짜리를 20억 받고 파는 걸로 본다. 그래서 20억은 양도세. 이에는 20억을 갚고 30억은 공짜 증여세. 그래서 채무를 물어볼 때는 양도.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볼 때는 뭘로 간다? 증여. 이렇게 분산되면 전체적인 세금은 줄어들어요. 양도세 세율이 증여세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세컨드예요. 손잡고 가는 거예요. 세컨드니까 손잡고 가지. 부부끼리 손잡고 다니나요? 공원에 가끔 보면 손잡고 다니는 부부가 있어. 그래서 손잡고 다니는 부부는 얼굴이 밝아.
근데 98%는 그냥 그냥 다녀 이렇게 그냥 예? 아, 저는 모르고 이제 손잡고 다니는 부분도 가끔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컨드야, 세컨드다. 근데 이 부담부 증여가 배우자에게 일어나죠? 가족에게 일어나잖아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등장하면 항상 상식이 뭐다? 대가가 없다. 가족끼리는 대가가 없어요. 법은 대가가 없으니까 양도로 안 본다. 전체 50억을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게다가 입증을 못하면 50억에 대해서 뭐를 물어야 돼? 증여세. 자, 추정은 뭐다? 추정은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죠? 양도로 가려면 가족은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 입증하라 이거지. 그래서 증명하면 역시 채무는 뭘로 바뀐다? 양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 풀때 배우자 간이 나오면 대가가 없다. 양도가 아니다. 전체 50억을 뭘로 본다? 증여받은 걸로 추정한다. 양도로 가고 싶으면 배우자 등은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좋아요, 세컨드가 좋아요. 어? 아니 사람마다 틀려. 지금 세법 배우는데 세컨드가 좋은 거야. 세컨드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 가서 사인만 하면 돼. 근데 배우자는 증명해야 돼요. 갚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세컨드가 좋은 거야, 배우자보다. 뭐할 때? 세금 계산할 때. 배우자는 증명해야 양도로 간다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부담부 증여할 때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받아야 세금이 줄어들어요. 미성년자에게 증여하거나 전업주부에게 증여하면 증명을 못하죠? 결국 증여세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나오면 대가가 없다. 양도로 안 봐요. 전체 증여 추정. 그 얘기라고요. 자, 317조 꼭대기. 1번이 그 얘기잖아요. 채무인수에. 채무는 뭘로 본다? 유상. 유상으로 봐요. 유상. 그리고 세 번째 줄. 그러나, 채무 이외 나머지. 나머지는 공짜죠? 뭐라고 나왔다?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 유상이 아니니까 뭘로 본다? 증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래서 채무와 나머지를 구분해야 돼요. 자, 그다음 2번은 배우자 나왔다. 배우자 불리하죠? 배우자잖아. 자, 배우자는 뭐다? 증여 추정,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 추정이에요. 그러나 배우자는 양도로 가려면 객관적으로 인정, 입증하라 이거지.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딱 이거잖아요, 출제되는 거. 그럼 이 뜻은 뭐야? 이제 계산 문제를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배워야 돼. 계산 어떻게 할까요? 50억 중에 20억은 양도세 계산. 50억 중에 30억은 증여세 계산을 해요. 50억 중에. 그리고 암기하지 말고 양도는 팔았죠. 근데 이건 안판 거잖아. 근데 안 팔았지만 법은 어떻게 봐? 50억짜리를 20억 받고 판 걸로 보는 거예요. 양도로 본다. 받았으니까. 30억은 증여세다. 그래서 항상 문제 풀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거래가 없다. 즉 대가가 없다. 양도로 안 보는 거예요. 가족 간에 돈 달라 그러면 눈 한번 크게 떠봐요. 우리 아들 앞에 뭐 하나 주면서 너 갚아라 그러면은 좀 그러지. 아예 그 자식 간에 돈 거래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이 돈 빌리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것도 성격이야. 우리 친구가 친구 만나면은 돈 빌려달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배웠다? 첫째 시간. 과세 대상. 부부 죽이고 파. 그다음 양도로 보는 경우 배웠죠? 근데 여러분들 뒤에 정리한 거를 혹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뒤에 그 간단하게 정리된 게 있잖아요. OX가 있고 415조.
자, 과세 대상이 정리되어 있네. 415쪽. 415쪽. 과세 대상 정리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이게 1번, 2번을 묶어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3번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용 권리와 취득 권리. 그다음 4번은 주식. 소액 주주 나왔다. 소액 주주는 시장에서 팔 때는 제외, 과세 안 해요. 그 기타 자산 2개, 파생상품 딱 나왔잖아요. 과세 대상. 정리된 것만. 그래서 양도세는 이 과세 대상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된다고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예,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